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미사일 도발을 세 번 하면서 동시에 북한 김여정은 관계 개선을 강조한 담화도 세 번 냈습니다. 당근을 주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된다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북한의 오늘 발사에 유감이라면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발끈했던 도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도발 1시간 20분 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지만 도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균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요구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 먹은 평을 하느냐며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5일 김여정이 한국이 이중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라는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일종의 시험대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성 유엔 대사는 미사일 도발 직전 유엔 연설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조선 반도와 구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과 각종 전략 무기 투입을 용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북한은 이달 들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뒤 세 차례 담화를 내고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신형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세 번의 도발과 세 번의 담화를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평가했고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